예,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5절 말씀. 예,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가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이한 시간도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세계 방방곡곡에 이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한 생활에서 삶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먼저 입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을 거울 삼아서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암흑기가 바로 중세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는 그래서 기독교가 다 산속에 그 숨어 들어가고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자기들 말로는 그 천주교 얘기입니다. 자기들 천주교의 말로는 자기들이 큰 집이고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파생되어 나갔으니까 작은 집이래요. 그런데 큰 집에서 어떻게 작은 집을 다 성경을 가진 성경을 다 뺏어 가지고 불쳐지르고 또 내쫓을 수가 있습니까? 또 자기들은 믿으면은 자기들은 그 믿는 그 하나님을 작은 집에서는 믿지 못하게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륙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순교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놓고 보면은 암흑기에 16명의 사사 거기에
6대 사사와 6소 사사가 있고 나머지는 엘리나 사무엘이나 또 사무엘의 두 장자 차자인 요엘이나 아비야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라기보다는. 그러나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 16명의 사사가 바로 6대 사사는 온니엘,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 에훗, 그리고 드보라, 기드온, 입다, 오늘 말씀을 드릴 입다,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6대 사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획을 긋는 큰 일을 해낸 거죠. 그리고 육소사사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6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입단은 길르앗이 기생처백에서 나온 천박한 서자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께서 암몬 자손을 자기 손에 붙이시면은 돌아올 때에 자기 집에서 처음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칠 것을 소원했는데 그의 무남동녀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영접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요. 잘못 소원한 입다. 소원도 거룩한 소원이 있고 또 이기적인 인간적인 소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잘못 소원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 소원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반드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생결단을 내는 그런 소원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집에서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남동녀가 대가 끊어지는 거죠. 무남동녀가 춤을 추며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도 하나님께 진실된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믿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마귀 사탄을 믿는 잘못된 믿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서 얼마나 낭패를 많이 보냐 그 말이죠. 믿을 건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소원은 잘못 소원하면 한다. 경거망동에서 소원을 하면 큰일 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 입다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인물이냐. 입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가 여신다 그런 뜻이에요. 8대 사사 입다는 누구냐. 길라시 기생에게 낳은 서자라고 사사기 11장 1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6대 사사는 둘라, 7대 사사는 야일에 이은 8대 사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입다는 본처의 아들들에게 부친이 집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3절에 입다는 돕당에 가며 잡류들과 어울렸어요. 세상에 나가서 깽들이랄까 불량배들이랄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렸다 그 말이에요. 돕당에. 사사기 11장 32절 33절 그리고 12장 5절 6절에 보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 에브람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입다는 인격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첫째, 입다의 인격적인 장점을 몇 가지 언급을 하면은 강한 인내력 그리고 자제력이 아주 탁월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절대 순종했다. 절대 의지했다. 순종한다는 얘기는 주님의 뜻대로면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강요하게 되면은 그건 순종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100번, 1000번 순종해야지요. 그런데 당신의 말이 순종보다도 더 강도가 높은 단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맹종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설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닐지라도 나는 당신을 믿고 따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맹종이에요. 맹종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한 거죠. 나는 사나 죽으나 당신을 위하여 맹종하겠다는 거예요. 오면서 잠깐 그 텔레비와 라디오를 그 들으면서 오는데 차를 타고 오면서 그 하는데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전국에 한 수십 명이 5천만 원 이상씩 어떠한 개인에게 헌금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광화문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운동을 펼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하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그런 애국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불신자들이 내가 못하는 애국운동을 당신이 대신해 주니까 내가 매달 이렇게 입금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어떤 사람은 1억, 그러니까 그 돈만 해도 그냥 몇십억에 금방 돌아버리는 거죠.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런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러지만은 물론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누군가는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펼치신 그분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동안이나 5천만 원씩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한국에 있는 이름 안 난 갑부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잠깐 전화가 와서 어디로 좀 나와달라고 해서 나가서 보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맹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맹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유산으로 자녀들한테 유산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전 재산을 당신에게 이렇게 넘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여러분들 유튜브를 좀 보시는 분은 알게, 엄마 무대에 그분도 거기에 가 있었는데 내가 한 얘기가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확인까지 다 시켜주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아하,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정말로 장로님들이 불신자들에게 칭찬받으면 기독교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애국의 종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입다가 자기 그 서자 출신이고 그런데 기드온이 아들이 정정합니다. 입다가 서자 출신이고 잡류들과 어울리는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의지했다. 절대라는 말이 붙으면 강도가 훨씬 더 세지는 거죠. 인내력에 강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있다. 참고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쫓겨났어도 가서 다 참 요즘 말로 기관총이 있으면 다 그냥 드르륵 긁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쫓겨났으니까. 자기들하고 배다른 엄마가 낳았다고 그래서 쫓아내버리니까 그런데도 그걸 참고 자제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제들과 동족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높이 사서 사사로 등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준수했어요. 한 번 하나님 앞에 서원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제가 처음에 육군 소령 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어떤 그 안수 집사님이 저를 면회 왔길래 그 자기 아들 면회 온 김에 나를 찾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부대는 아니고 다른 부대 아들이 근무하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서원을 이야기를 하니까 서원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때 서원한 대로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으면 내 코피가 열 번은 더 터졌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오늘 서원이 나오니까 서원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무남동료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금도 풍습에는 그런 게 있어요. 1년 중에 어느 날이 그 입다의 무남동료가 죽은 날이 되면은 전부 다 애곡하는 일주일간 애곡하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무슨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에서 전승가를 부르고 기쁨에 넘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암몬, 더군다나 대적 암몬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그 아버지를 춤추면서 소고를 치면서 나가서 얼싸안고 맞아들인 영접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당연히 그렇게 환영을 해야지요. 아들도 없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준수하는 그런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 무남동료가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히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한테 한번 서원했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이러한 절대 순종, 절대 의지, 그리고 용서, 동족들을 용서하고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고 큰 사사로서 서원을 준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진 반면에 단점으로는 성격이 아주 난폭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일찍 밖에 쫓겨나가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렸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편견에 사랑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 그 공동체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러게 되면은 몸에 장애가 있던가 그런 사람들은 편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편견 그리고 선입견, 경솔한 서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 생의 중요한 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입다가 유리방황한 사생아였다. 이 사사기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입다는 이보 경제들에게 아비 길라 집에서 추방당한 후에 돕당에서 잡녀들과 잡녀들이 몰려와 함께 거했다. 미스바의 언약은요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드디어 암몬과 싸우면은 머리요 장관 삼겠다고 언약을 내걸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미스바의 언약이에요. 입다는 언약을 확인한 후에 길라앗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입다는 뛰어난 사사였어요. 그래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28절에 보니까 11장 28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과 협상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되는데 암몬 자손이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31절에는 입다는 암몬과의
이 승리를 조건으로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것을 서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32절 33절에 보니까 입다는 암몬에게 미스바에서 압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군 출신이라 그런지요, 이 전쟁에서 그냥 일반 승리를 했다, 승리했다, 그냥 대승을 했다, 그냥 압승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거의 적을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적이 다시는 희생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 압승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서원을 준수했어요. 그는 34절에 입다가 귀가할 때 그의 무남 동료가 제일 먼저 영접할 때에 38절 39절에 보면은 입다는 서원대로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쳤다 그 말입니다. 39절 40절에 넘어가서는 이스라엘에 매년 4일씩 입다의 딸을 위해서 우는 애국의 풍습이 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실제로 일주일간 그 이스라엘에서는 애국을 한다는 그런 풍습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의 전투에서도 압승을 합니다. 사사기 12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로 4절까지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오랜 적대감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길르앗이 승리하게 됩니다. 5절 6절에는 입다가 도망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 나루터에서 발음을 시험해요. 그래서 적인가 아군인가를 예를 들면은 쉽볼렛, 근데 이건 쉽볼렛인데 쉽볼렛이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아무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 흉내를 내고 싶어도 일본 사람인 것을 금방 알아들 수 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겠지요. 그래서 그 발음 시험으로 해서 색출해가지고 4만 2천 명을 죽인 그러한 5절 6절에 말씀이 나오는 걸 봐요. 7절에는 입다가 6년간 사사로 있은 후에 사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가? 첫째, 야망 뒤에는 슬픔과 고통이 뒤따른다. 야망 뒤에는 슬픔과 고통이 뒤따른다. 뭐 멀리 안 가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봐도 역대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야망을 품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자신이 감옥을 가고 또 자살을 하고 또 멀리 해외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이게 권세가들이나 재력가들에게 주는 하나의 엄청난 교훈입니다. 입다는 역경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승리의 기쁨과 무남 동료 딸을 번제물로 바치는 슬픔을 맛보았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두 번째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분별력을 가져라.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분별력 가져라 하는 거예요. 입다처럼 경솔한 서원자는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슬픔 당함을 교훈하고 있는 거지요.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편견을 가지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편견 속에 우상 숭배가 숨어져 있어요. 보니까 입다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편견이에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다가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으니까 거기에 가서 줄을 대려고 절반 이상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느냐 그 말이에요. 한때는 그렇게 열렬하게 부르짖고 국민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는 헌신작전은 버리는 것이로구나, 김일성이 숭상자 앞으로 가서 줄을 대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그게 바로 자기의 편견이에요.
그 편견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가 숨겨져 있다 그 말이야. 입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잘못 생각해. 이것이 바로 편견이었다 그 말이. 에스겔서 20장 31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예물로 드렸다. 아들을 예물로 드렸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그랬어요. 자식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누군가 영접하는 자가 나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 그 발상이 잘못된 우상 숭배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편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편견이 바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보상 심리. 오히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작은 은신과 희생이 더 고귀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입다는 인내력과 자제력, 순종과 하나님께 서원을 준수한 큰 용사였더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암흑기예요. 입다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분주의자였으나 난폭한 성격에서 나오는 편견과 보상 심리자로서 결국 무남동녀를 잃는 슬픔을 겪은 8대 사사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주님, 난폭과 편견과 보상 심리를 버리고 신중한 서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입다처럼 난폭, 편견, 보상 심리로 하나님께 경솔히 잘못 서원하여 큰 슬픔을 맛보지 않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